유튜브로 건너가 볼게요. 배나왔다님. 네, 종목 퓨런티어 가겠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 오늘 종가 거의 금방이시고, 비중이 10%신데, 23,000원에 약간의 수익 내시고, 물량을 조금 덜어내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물량 가져가는 방법 문의 주셨네요, 운영원님. 예, 뭐 저도 뭐 처음 보는 종목이라 어떤 종목이냐 봤더니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예, 2월 달에 상장이 좀 됐는데, 올해 막 상장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예사가 공모 가격이 15,000원이었고, 보니까 경쟁률이, 다시 뭐그 당시 이제 공모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무려 2,000원, 막 6,700대 1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공모 자금이 무려 예사 시가총액이 뭐 15,000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라면, 15,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1,500밖에 안 되는 회사가 공모 금액이 무려 8조 원이 몰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뻥튀기 된 건데, 제 말은. 근데 이걸 이게 카메라 모듈 기업이거든요. 모듈 기업인데, 그래서 공모 이후에 공모 경쟁이 워낙 세다 보니까 39,000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빠지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사 카메라 모듈 기업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이사 이제 일단 공모 가격이 15,000원이다. 그냥 그 시점에서 2월 달에 예사밖에 상장되지 않을 정도로 8조 원이 몰릴 정도고, 공모 가격이 상당히 수요 예측에 따라서 상당히 높았을 거지 않습니까? 15,000원이 상당히 높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예사가 이제, 공모가에 공모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첫 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사가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5억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올해 지금 추정 실적이 작년도는 12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올해 58억 정도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예사 이제 공모할 때, 공모가격 산정을 할 때, 증권사 쪽에서 상대 주가, 상장된 회사가 있으면 비교 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사 투자 설명서에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 공모가격 15,000원 계산할 때, 어떤 회사를 비교 평가를 했냐면, 삼성전기, MCNEX,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비교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기를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거고, 하이비전하고 딱 비교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이비전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회사거든요. 예사가 비슷해요. 그러면 하이비전 회사하고 예사의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다 예사가 주가가 얼마짜리인지 나옵니다. 자, 하이비전이라는 회사 자체가 작년도에 실적이 영업이 435억 원에 당기순이익이 433억 났습니다. 작년도 실적 기준에 주당 EPS가 2,900원입니다. 현재 주가 19,000원이면 PER로 따지면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론티어 회사는 주가는 어떠냐? 프론티어 회사는 올해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으로 봐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은데, 58억, 46억이 당기 수익 나온다는 전제하에 한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594원에 PER이 무려 35배짜리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 팔아서 어떻게 보면 하이비전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주가 엄청 뻥튀기 됐다. 그래서 대신 이 종목 주가가 안 빠진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게 되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가 일반적으로 공개 물량 공모 주식 보게 되게 되면 보호 이수 물량이라 봐야 되는데, 대주주를 보니까 특수 관계인 지분이 70%예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주가는 그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로 봐서는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유권을 달고 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차익 실현 하셨다는데, 매도 하시는 게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2만 3, 4천 원대 상회하기 어려우니까, 크게 중소형 종목들은 최소 약 30% 40% 목표수익이 나야 가져가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수 가격이 안 나와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16,000 원대까지 빠져서 16,000 반등이 나왔는데, 2만 3, 4천 원 정도, 3,500원, 4천 원 정도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큰 지금 목표가를 가져가기에는 왜 무리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남겨주셨으니까 2만 3, 4천 원그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더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는 점, 네,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필요한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